안녕하세요. 2월 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분한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재물을 태워 바칠 제단을 만들었다. 그것은 가로 세로가 각각 2.3m로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1.4m였다. 그리고 제단 내 모퉁이에 뿌리 하나씩 나오도록 만들고 그 제단을 롯으로 쌌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피를 담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었으며, 또 단에 쓸 논물들을 만들어 단의 아래 언저리 밑에 놓아 그것이 단의 절반 높이로 올라오게 하고, 그 놋금을 내 모퉁이에 운반체를 꿰 고리 네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운반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그것을 단의 양쪽 고리에 꿰어 단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또 회막 입구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바친 놋거울로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그는 성막들을 위해 고운 모시 포장을 만들었는데, 뜰 남쪽을 위해서 포장의 길이를 45m로 하고 20개의 기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둥 받침은 놋으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 맞은편인 북쪽을 위해서도 이와 똑같이 만들고 서쪽을 위해서는 포장 길이를 22.5m로 하였으며, 10개의 기둥과 받침을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로대를 은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출입구를 낼 뜰 동쪽 길이도 22.5m가 되게 하였다. 출입구 양쪽을 위해 각각 3개의 기둥과 받침을 만들고 거기에 6.8m 길이의 포장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뜰 사면의 포장은 모두 고운 모시로 만들었으며, 기둥 받침은 놋으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로대와 기둥 머리 덮개는 은으로 만들었으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로대를 꿰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기꾼 배실로 수 놓아 짜서 뜰의 출입구 막을 만들었으며, 그 길이는 9m, 높이는 뜰의 포장과 마찬가지로 2.3m로 하였다. 또 출입구 막을 다를 수 있도록 4개의 기둥과 기둥 받침과 기둥 머리 덮개, 그리고 가로대와 갈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 받침은 놋이며 갈고리와 기둥 머리 덮개와 가로대는 은이었다. 그리고 성막 말뚝과 뜰 사면의 포장 말뚝은 다 놋으로 만들었다. 이제 출애굽기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는 부살렐의 주도하에 성막 내부에 이제 기구들이 하나씩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었고 상과 뭐 등잔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둘레를 싸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으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은 가로 세로 각 2.3m 높이에 2.3m고 높이가 1.4m의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놋으로 싸게 했고요. 운반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8절에는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아서 저장하는 큰 용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고요. 특이하게 이 놋의 출처를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회막 입구에 섬기는 여자들이 바친 놋거울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남쪽, 북쪽 길이는 45m에 기둥은 뭐 20개로 하고 동서쪽 길이 22.5m에 10개의 기둥으로 하고 뭐 고운 모시로 뭐 포장을 하고 청색, 자색 뭐 이런 실들을 사용하고 이게 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시기를 조금 더 유추해 보면 출애굽한 지 한 6에서 7개월 정도 지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성막을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 출애굽을 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봤고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목마르다고 불평하면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먹여주셨고요. 배고프다 하면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아침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만나였죠. 전쟁에서 이기게도 해주셨고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다른 걸또 찾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의 무언가를 해주어야 되는, 채워주어야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마르다 하면 당연히 물을 주시는 분, 배고프다고 하면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춥다 하면 당연히 불기둥으로, 덥다 하면 당연히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비옥한 애굽에서 이 척박한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면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신이라면, 우리를 구해냈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당연히가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연하면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면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내가 당연히 치러야 되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연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방법과 재료와 뭐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받침대는 뭘로 어떻게 만들어서 무슨 재료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실을 하나 쓰는 것까지, 색깔까지 알려주세요. 그저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고요. 그들의 죄를 뉘우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당연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너희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것, 내가 아니면 너희는 안 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면은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회사에서 됐든 누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말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함은 없다. 대신 너희는 덕분에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덕분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연함을 쫓아서 내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은 혹시 아닌지, 여러분 주변에 내 당연함 때문에, 내 당연하게 누리려고 하는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가 돼도 좋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됐고요, 또 좋고요, 회사에서 동료가 돼도 좋고요, 상사가 됐고 부하 직원이 돼도 좋습니다. 당연함, 내가 누리려는 당연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당연함은 없다고. 대신 덕분에, 배우자 덕분에, 자녀 덕분에, 여러분의 동료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당연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도 나 때문에 당연한 거지라고 여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당연히 나에게 뭐를 해주어야지,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연함 때문에 감사를 잃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덕분에 때문에 감사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